4. 4. 준호 이거 했어? 아, 본 수업은 했어? 이거 본 수업 문제 다 풀었냐고. 오, 그거 특강만 하는 거야? 어. 그거 근데 왜 그러니? 자전거를 어떻게 탔길래 넘어졌어? 2년 만에 탔길래. 왜 2년 만에 탔어? 자전거 없어. 그래서 그럼 이번에 새로 샀어? 아니야, 그냥 체인만 바꿨어. 왜 갑자기 안 타다가 왜 탄 거야? 우리 끝나고 과학원 가야 되는데 우리 끝난 시간하고 시작한 시간이 겹쳐가지고. 아, 서브로다가? 네, 그거 아니고 오다가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기어 먹은 걸 까먹어가지고 잡아놨어. 아, 기어가 너무 높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안 넣어서 넘어진 거야? 아, 그 크게 다치진 않겠네. 네. 그치, 빠르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집 덮고서 삔 거야? 너는 옷 또 왜 풀었어? 아니 얘는 진짜. 저것도 다 풀어왔어. 아 그래? 여기만 풀었잖아. 여기 안 풀었잖아. 뒤에 풀었네. 그랬어? 오이씨 뒤에 풀었네. 다 안 찾았는데? 이거. 어 뭐야? 공감대. 어? 아니. 왜 원우 왜 싱글벙글이야? 왜? 어, 이 새끼 좀 하네 이런 건가? 싱글벙글이야. 여기 말하세요 여기. 빨랑빨랑 하지 않을래 얘들아. 있네 이거 뭐야? 2번 뭐야 그거? 이거 그 명사 탑핑? 대명사? 예. 이번에 이땐? 예. 아 저도 이거 찾았었어요. 아 마치 모모인 것처럼 모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하이트 나이스 최면에 걸린 것 최면에 걸린 것처럼인 건데 모모세 의해서지 모모세 의해 요게 이제 저 사이렌스 사이렌 없네. 이거 경찰 얘기하는 거 아니? 경찰 차. 레드라이트. 어 있어. 서클리 그 문제 위 문자. 요거. 요거요. 아 그렇지 그렇지. 얘가 막 일정한 패턴을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체면 걸린 것처럼. 이거 좀 헷갈리긴 한다. 근데 이슬로 생각한 건 뭐로 생각한 거야 이슬? 저요? 저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케이 그럼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슬을 안 문장이요. 뭐 그럼 이해가 돼. 그나마 뭔가 근거가 있잖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좀 점수 생각 없이 나오겠죠. 다음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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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골랐니? 저는 3번 3번? 읽으시면 누가 아이를 납치했나? 누가 아이를 납치했나? 아, 납치했다는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준호를 사실 뭐 다 보기 전에 그냥 얘는 일단 아닌 게 뭐냐면은 너 이거에 대해 답해봐. 누군지 알 길이 없지. 어. 얘가 주제라면은 여기에 뭔가 이 내용이어야 되는데 누군지는 여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심지어 우리 모두 몰라. 납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애가 뭐 집을 어디 갔는 건지도 모르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주제라 하기엔 좀 분위기는 잘 어울리지만 답이 뭐냐 5번 읽으면 아이를 잃은 놓친 거 잃어버린 사라진 아기인 거고 가족의 한 가족의 비극 그럼 딱 맞죠 이거 안 고르는 이유는 뭐야 헷갈려 두 개 그러니까 둘 중에 굳이 이거를 고른 이걸 안 고르고 이걸 고른 이유가 뭐냐 좀 자세해서 좀 이거
그러니까 납치 됐으니까 어. 이렇게 됐다. 아, 좀 납치라는 게 좀 더 마음에 든다는 얘기지 너. 근데 모른다니까. 이 단어 나오지 않잖아 여기. 다음. 21번이요. 1번. 어? 안 올라보였네? 뭐 올랐니? 2번. 2번을 뭘 고쳤니? 두 명이 타고 있던 거예요. 아 맞다 기억났다. 맞아. 이건 좀 저만, 이상한 문제야. 저만 이건 좀 이상한 문제야. 이거 네. 기억났어. 좀 이상한 문제야. 기억났어. 근데 두 명이 타고 있는지 모르지 그지? 네. 알 길이 없어요. 그저 됐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답은? 5번인데. 5번이야? 됐는지도 몰라요. 그치 이것도 몰라. 맞아 이거 이상한 문제야 이상한 거. 둘 다 알 길이 없어. 알 길 없어. 솔직히 알 길 없어. 물론 추론 가능한 여지가 조금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얘가 나는 계단 쪽으로 안 갔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배가 어떤 배인 거야? 최소 계단이 있는 배야. 그 얘기는 큰 배예요. 큰 배인데 얘 혼자 있을 리가 없지. 그 추론은 가능하거든. 근데 본문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어디 어디? 어 그렇네. 아월씨. 그것도 맞기도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추론 가능해.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하기는 해. 근데 좀 그래. 네. 좀 그래. 할아버지가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봐봐. 이게 생각이잖아. 이게 그래파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서 말했던 내용이 아니지. 전에 자기가 할아버지 들은 걸 떠올리는 거지. 이거는. 그래요? 응.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지금 큰 따옴표 안에 시제가 현재잖아. 네. 요 시제가 나머지 다 뭐야? 과거야. 이게 이 시점에 그렇게 말했던 이게 그 뭐라 그래? 그 직접 인형이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현재인 건데 이거는 그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근거가 아니야 이거는. 야, 솔직히 근데 야, 말 듣고 보니까 추론이 가능하긴 한데? 아까 내가 말한 계란도 그렇고 아월십도 그렇고. 근데 아월십은 또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나와 호준이의 배지만 나 혼자 탈 수 있잖아. 그건 뭐 어쨌든 그렇게 아무튼 그냥 추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야 그치? 없는 건 아닌데 문제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아. 다음 24번. 이거 내가 분사공부 해주지 않았니 이거? 내가 풀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썼니? She was. 근데 was가 아니고 were죠. 왜? 아 그걸 모르는 거야? 아, 자 이거 봐봐. as if 이 뜻이 뭐야? 뭐뭐인 것처럼인 건데 봐봐. 이거 생각하면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이잖아. 최면에 실제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지. 그럼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게 뭐예요? 가정법. 가정법에서 우리가 was를 안 씁니다. were만 쓰잖아요. 가정법 워질 안 써요. 네. 답이 어 펄스인데 저는 더 펄스라고 써. 펄스? 지가. 이거? 아 지가? 네. 되지 않을까? 여기 어 펄스, 더 펄스 둘 다 나오지. 네. 어 펄스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더 펄스 가문점. 아 이게 어. 되지. 근데 신분증 적 없었는데 Owner's Identification 뭐 있어? 이거? 네. B? 아 신분증이 속해 있다? 근데 얘는 맥락상 그거보다는 펄스가 더 맞는 게 신분증이 속해 있는 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지. 어 돈이란다 돈. 60만, 70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고 이제 지갑이 얘한테 속한다는 걸 아는 거니까 이건 펄스가 맞아요. 네. 네. 저기 뭐냐 그 보자금 푸는 건데. 맞아요. And I opened the door. And I opened? 네. 터지? 잠깐만. 아 잠깐 and? 네. 야 이거는 있잖아. 얘가 여기가 문장의 처음이지. 중간에 온 게 아니고. 근데 and 하면 뭐의 and? 말이 안 되잖아.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I saw that 이 문장이 앞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얘가 이 문장이 더 앞에 있잖아. 그럼 엔드가 뭐 문장을 연결해 줄 수가 없잖아. 엔드가 여기 있는데.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저기 나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거기에서 지갑을 찾았다. 그다음에 엔드 아이 오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읽었다는 거지 이거. 네. 이걸 거 이거 또 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봐. 이 문장 여기서 끝났지. 아 네. 그지? 접속사는 역할이 뭐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야. 그 얘기는 여기가 아니고 얘랑 얘를 이어주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이어주는 건데 그럼 얘가 문장이 더 앞에 있잖아. 그때 엔드 안 쓰지. 여기 올 때만 쓰지. 이해돼? 뭐 웅빈이는 공부한다 그리고 밥 먹었다는 말이 되지만 그리고 공부한다 웅빈이는 밥 먹었다 말 이상하잖아. 그렇게 안 쓴다고. 됐어? 근데 저는 뭐지? 엔드 맨 앞에는 거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안 쓴다 이렇게 접속사를.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 너 쓰냐고. 너 웅빈 아까 내가 그 문장 너 이해가 되냐고. 웅빈이는 공부한다 그리고 밥 먹는다는 되지만 그리고 밥 먹는다 웅빈이는 공부한다가 말이 되냐니까. 안 쓰잖아. 똑같아 그냥. 다음. 네, 저희 26. 네. 26. 네, 뭐요? 저는 since라 썼습니다. since 말이 되면 되지. 열었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때문에 나는 봤다. 말이 되긴 되죠? 되긴 되죠? 말이 돼요. 좀 어색하지만 말은 돼요. 다음. 됐나요? 32번. 32번. 일단 여기 하나 나중에 올라갈게요. 이거 왜? 스케일드랑 스케일드랑 스타 스타를? 네. 응. 그 두 개 썼다고? 네. 일단 읽어봐. 그러면 어떤 그는 제가 숲에서 이었을 때 비닐 옷을 뭐라고? 이었을 때 길을 잃더라. 길을 잃었다. 그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때 네. 그는 어떤 걸 느꼈나? 어? 얼마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느꼈니? 자,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느꼈어 얘는?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또 여기 조건 중요하죠. 조건. 여기 조건 뭐야? 본문에.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필요시. 바꿔라야 바꿔라. 이게 두 번째야. 이걸 다 지키셔야 되는데. 나오는 게 형용사가 그치? 스테일드 아니고 싱잉. 얘 명사지만 얘 써먹을 수 있고 얘 써먹을 수 있고 이거 써먹을 수 있고 요거 써먹을 수 있고 요게 다지? 네. 아, 요게 다야. 요거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 근데 야 스타를드는 좀 아닌 게 이게 그 이제 어두운데 막 그림자 보고 막 놀란 거지. 얘가 길 잃은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놀란 상태는 아니잖아. 놀란 상태면 널렸을 리가 없지. 얘 지금 맛이 가인 상태잖아. 그치? 놀란 거는 그 전에 겪었던 일인 거고 지금 현재 이 감정은 놀란 감정은 아니잖아. 현재는 지친 거지. 그치? 타이얼 이런 모를까. 그래서 이건 조금 맞진 않고 형사 맞긴 하지만 이제 얘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얘 문제가 애초에 이런가 봐봐. 내가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야, 이 조건 줬잖아. 왜 줬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데 봐봐. 얘는 바꿀 필요가 왜? 그냥 감정. 얘 자체가 감정 형사는 논란이거든. 근데 나머지 싹 다 바꿔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쓰면 틀린 애들. 근데 얘들은 네. 딴 거 쓰는 애도 있어? 정답 말고? 뭐야 뭐야? 다시 뭐라고? 덜니스랑 덜니스를 썼다고? 덜니스랑 허플리스니스 이거 그대로 썼어? 하.. 저는 너 똑같은 놈이죠. 그럼 이 조건을 줄 이유가 없잖아. 이 조건을 준다는 얘기는 바꾸라는 소리라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럼 네가 이제 읽어봐. 원어 읽어봐. 너가 쓴 걸로 읽어봐. 나는 느꼈다. 무적함과
그게 왠지 널리스 울적함? 아 그게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있잖아요. 한국말로 볼 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해. 형은 이거 뭐라 써야 돼? 그 다음에 해피니스 아니야? 해피야. 어. 나는 슬퍼. 뭐라 그러니? 새드지. 새드니스 아니야? 아니야. 형용사 써요. 네. 저는 형용사 쓰거든요. 여기 형용사 위치야. 그래서 형용사 쓰면 안 돼요. 한국말로 읽을 때는 뭐 행복함을 느낀다, 뭐 슬픔을 느낀다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읽는데 쓸 때 형용사 써야 돼요. 그 다음 형사 안 써요? 애들 쓸 때? 뭐뭐를 느낀다 쓸 때 형용사 쓴다. 명사 안 써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학교 시험 잘 안 나오니까. 형용사 위치고요. 자, 오늘 말고 또 다른 거 쓰는 분 또 나만 다 맞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 Scare 리도 되나요? Scare 리. 그래 그래 그런 거 질문하라고. 그래 그런 거 듣고 싶었어. 이게 뜻이 뭐예요? 무서운. 네. 무서운인데 무슨 뜻이야? 이거 Scary. 그러니까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얘 뒤에 명사 붙여봐 아무거나. 당연히 붙여. 형용사인데. 자 봐봐. 예를 들면 scary 뭐 거리라고 할게.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걸 묻는 거야. 얘가 어? 뭐라고? 그래 귀신같이 널 무섭게 하는 애야? 아니면은 겁먹은 애야? scary는 무섭게 하는 애예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얘는 쉽죠. 얘가 명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돼? 레스만 빼면 돼요. 그렇죠? 네가 형사라는 거 알면은 레스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인데 지금 이제 예원이가 잘 시도는 잘했지. 얘를 형사로 바꾼 거야. 그렇지? 왜? scare는 뭐니까? 어? 아니 얘네 말이 뭔 소리야? 그거 씨. 야 너 써 빨리. 이게 상처야. 스카. Scare 뭐예요? 무서움. 어? 무서움. Scare는 이제 명사잖아. 얘는 그쵸? 무서움이란 뜻인데 명사잖아. 얘를 형사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두 가지가 하나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요거랑 또는 Scared가 되거든. 근데 얘는 뜻이 우리 알지? 느끼면? 그거야. 느끼게 하면? 근데 얘가 지금 무서움을 느껴? 무서움을 느끼게 해? 느끼지 않으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errifying인데, terrifying은 얘가 원래 동사로 뜻이 뭐예요? terrify. 무섭게 하다 해도. 겁먹게 무섭게 하다라고. 근데, 그럼 terrifying은 뭐겠어? 무섭게 하는이야.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소음인 거야.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느끼는 건 걔 어떻게 느껴? 무서움을 느끼지. 그럼 얘는 느끼게 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면은? 그러니까 테러 파이트로 해야 돼. 테러 파이트는 참고로 이렇게 씁니다.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Scared, terrified, hopeless. 셋 중에 두 개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조건 안 준다. 알겠죠? 조건을 꼭 유심히 봐라. 19번. 뭐 골랐니? 1번이요. 1번. 1번 어떻게 고쳤니? 그냥 원더월드. 그냥 원더월드야? 그냥 원더월드 읽어봤어. 읽어봐야지. 좀 기네. 좀 기, 좀 많이 긴데? 많이 긴데. 읽어봐. 그는 방황했다. 잠시 동안 조그만 길에 따라가면서 그냥 아이디 쭉 제끼고 그러나 그러나 그는 결국엔 앉았다. 통영 위에. 그리고 저 앞을 주시했다. 앞을 주시했다. 보는 것 없이 보지 않고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인 건데 그러니까 네 말 맞다나 뭐 사실 뭐 맞췄어도 큰 문제는 없긴 해. 과거로 해도. 근데 이제 그럼 얘가 틀렸는지 우리 따져야 되는 거야. 틀렸는지 봐봐. 얘가 헤맨 거랑 앉은 거랑 뭐가 먼저야? 헤맨 게 먼저잖아. 근데 앉은 게 지금 시가 뭐야? 왜 과거를 맞아 틀려? 맞지. 문제가 딱히 없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뒤에 문제 저거 채점하고 뒤에 문제 쭉 풀었는데 저게 원더드 본문이? 네, 본문.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본문이랑 맞는지 따지지 말라고. 선생 마음이라니까. 이거는
네가 봤을 때 얘가 먼저 벌어진 일이 아니야. 맞죠. 맞잖아. 그럼 이거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따지지 말라고. 근데 계속 말하자면 본문 외우지 말라니까. 바꾸는 거 선생 마음이고 문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맞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외우지 말라고 내가 계속 말하잖아. 그럼 외우지 마. 이게 맞으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몇 번? 뭐라고? 4번. 본문도 해도 안 돼. 아, 그렇대요. 네, 문제 풀 때 일단 바뀌는 몰라.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본문이 그렇대요. 어, 나 모르겠고. 아무튼 난 본문 안 따져. 그냥 맞으면 맞는 거야. 몇 번? 4번. 4번? 얘도 과거 완료네. 읽으시면 그는 여기 왜 영원히 앉아있을 것이다. 세계가 길을 잃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됐었던 적은 없었다. 이런 결과는 결코 전에 없었다 인 건데 나 이거 사실 보자마자 알겠는 게 준우야 이거 뭐 어떻게 고쳐야 돼? 비 왜? 길을 잃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왜? 비로스트. 아까 얘기해줬지. 비로스트가 길을 잃다. 수동으로 써야 된다고. 수동으로. 호준이 아까 썼냐? 내가 다 말해줄 때? 너 안 썼지? 얘들이 남이 이제 지적당하고 있을 때는 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대충대충 해요. 그래서 지가 질문하라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하거든. 아니면 남 거를 내 것처럼 열심히 하시든가. 근데 그런 애들 거의 없거든. 아까 말했다시피 얘가 이렇게 와야지 길을 잃다고요. 근데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빈이 와야지 수동이 돼야지 길을 잃다죠. 그래서 그런 거야. 다음 그럼 물어보세요. 25번. 오 모글람님 답을 맞췄거든요. 그래요. 근데 5번이랑 3번이랑 헷갈려요. 답이 3번인데. 답이 3번인데 일단 그럼 3번을 골랐는데 3번에서 뭐 고쳤니? 그 멘트를 didn't go로 고쳤어요. 멘트를 didn't go 가지 않았다? 네. 어 맞죠. 어, 안 갔지 맞아 잘했어. 근데 5번이 마음에 안 든다? 자 5번 읽어보시면 바다 위에 떠있는 삶의 흔들을 위해? 아 이걸 모르는 거야. 네. 이거 찾은 분? 위에서. 어? 포르세 뭐뭐를 위해서도 있는데 뭐 위에서밖에 안 찾았니? 그거 말고 없어? 얘가 너희 전혀 알 필요 없다 이거. 뭐뭐를 희생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희생하여. 그럴까지 다. 응? 내 삶을 희생해야 해. 빨리 안 되죠? 내 삶을 위해서잖아. 3번일 때 4번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3번이랑 5번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그냥 위에서로 쓰인 거네. 그냥 위에서로 쓰인 거네. 그럼 말이 되네. 여기서 그냥 위에서로 쓰인 거네. 그렇네. 어 아니다. 여기서 그냥 위에서로 쓰인 거야? 어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이게 아니냐? 위에서 쓰인 거야? 그게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 위해서라고. 요만큼 그냥 4랑 똑같은 거야 여기. 그래서 내 그냥 삶을 위해서. 그거는 여기 있잖아요. 4 my life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 소리예요. 네. 네? 저 1번 골랐어요. 1번 읽으세요. 나는 동행되어졌다. 어 동반됐대. 할아버지에 의해서. 의해서. 듣는 할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 할아버지 뭘 듣겠니? 분상문이겠죠. 콤마가 없지만. 듣는 할아버지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들으면서. 이거 봐. 그의 설명인데 그럼 그의 설명이 누군데 그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듣는 거야. 그의 설명에 대해 들으면서 그 폭풍에 관해. 폭풍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할아버지와 동반되었다는 건데 아 그건 맞네. 아까 누가 얘기했지? 이거 할아버지 타고 있다? 어 그게 맞는 거네. 그 얘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들었겠지 이 얘기에 따르면. 물론 나 사실인지 몰라. 서서 안 봤으니까. 그거 손인데 이 세브리는?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 그럼 그건가 보다.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요게 할아버지가 탔다는 걸로 아마 추측이 되는데 요게 지금 이 상황보다 전에 벌어진 일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기 전 상황에 배가 좀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얘가 할아버지 폭풍 왔나 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응 아니야 지금은 겨우 폭풍에 뭐라 그래 눈이야 폭풍에 눈이야 라고 제가 말하는 상황이 그 전에 있었나 봐.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정확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상황 조금 전에 할아버지가 얘기했었나 보네. 할아버지랑 타고 있는 거네. 그럼 맞네.
그럼 아까 것도 풀리네. 두 명 이상이 맞네.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네. 그게 맞네. 그거다 그거다. 일단 조현아 이거를 그러니까 네가 읽으면서 예. 어. 아 이거 먼저 말해줄게. 분사문 원래 콤마가 찍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장에 얘 지금 얘 뒤로 쭉 끝까지 이어지지. 문장의 끝에 있을 때는 콤마 없어도 돼요. 아, 몰라도 되는 법칙이야. 뭐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네가 근데 읽을 때 듣는 사람도 일단 말이 안 되잖아. 바로 생각을 바꿔봐야죠. 어? 아닌가? 분사구문인가? 참 좋은 알아보자. 얘기도 들어주고. 다음. 아까 이런 거 뭐 있었는데? 보시니까 그래? 네. 27번이요. 네, 7번이요. 이거 왜? 답이 5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앞쪽에 영원히 앉아있다 그런 건 안 나오고요. 네. 뒤쪽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런 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구출됐다 곧 돌아갔다면 구출됐다는 건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럼 구출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간 경험이 있죠? 그 무슨 얘기야 다시? 구출됐다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 아닌데 어.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봐봐 지금 너 여기 이거 본문 얘기 없지 않은 거지. 근데 없는 건 둘째치고 여기를 딱 읽었을 때 지금 분위기 어때? 이게 그게 문제잖아. 그치? 문제 어땠어? 답이 뭐더라? 답 뭐였니? 5번이었어? 번호를 어떻게 알아? Frighten and desperation이야 답이. Frighten and desperation이거든? 그러니까 겁먹고 되게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예원아 생각해봐. 겁먹고 절망적인데 얘 그 질문과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에서 따로 쟤 또 시작이네. 봐봐 네. 또 시작이네. 야 어떻게 상관이 없냐 이게 그 질문인데. 봐봐 아니 그게 없는 문제라 생각하면 이것만 딱 나왔다 치면은 아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장이 빠져있어? 본문이랑 달리? 똑같다는데? 똑같아요? 난 몰라 안 읽어서. 근데 그냥 이영아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야. 여기 절망이 있지 절망. 완전한 절망. 야, 여기 봐봐. 그럼 내가 비건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해봐. 일로 와봐. 아니 찾을 수 있어요. 아 나중에 하라고. 야 이거 봐. 집에 가서 나중에 해. 야, 여기 완전한 절망 있지. 네. 그죠?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요건 여기 있는 건데. 야 지금 쟤 절망에 빠진 상태지.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눈앞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잖아. 자 절망적인 상태인데 갑자기 집에 어떻게 가. 아, 얘 혼자 흐름에 어긋나잖아. 다 절망적인데 얘 혼자 절망적이지 않잖아. 너가 집에 갈 수 있는데 왜 절망적이야? 못 가니까 절망적이지. 뭐도 납득이 안 돼. 근데 좀 가보고 나중에 나 다시 물어봐 개인적으로. 다음. 35. 응? 35? 1? 1. 이거 영성 스타일입니다. 영성 스타일이에요. 너 뭐 써있냐? 궁금하다. 아 이게 여기 어? 여기 또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아 이거 말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내가 그냥 둘 다 과거 해도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head, under도 쓰면은 이제 순서가 뭐가 먼저를 강조해 주는 정도인 거지 딱히 의미상 큰 문제는 없다고. 어차피 둘 다 그냥 과거에 벌어진 일이잖아. 너 굳이 어제 이런 일 그저께 이런 일을 굳이 구분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둘 다 과거에 해도 되잖아. 그냥 그 정도 차이야. 근데 그리고 그 원어 네가 원어는 하와 너가 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무슨 뜻이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뭔 소리냐고 뭐만 하라는 거냐? 읽기만 해라. 그래서 읽어서 이 만 그 이야기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거를 잠시만. 입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서 입에 되는 거를 아니 입에 되는 걸로 고쳐라.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핵심이 뜻만 보라고. 뜻만. 내가 몇 번 말했잖아. 흐름상 또 뭐 있어 하나 더. 문맥상. 문맥상. 여기 써 있으면 뭐라고? 뜻만 보라고. 뜻만. 문법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냥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너 문법 잘 못하지? 뜻만 봐 라고 알려주는 거야 친절하게. 선생님이 양아치잖아. 여기다 뭐라 쓴 줄 알아? 어떤
어법사를 쓴다니까? 생략같이 다 찾아낸 거니까. 좀 친절 알려주면 좀 써라, 좀. 다음 왜 그러서? 야, 딴 거 한 사람, 잠깐, 가만있어. 딴 거 한 사람. 다 맞았어, 그 얘기는? 이거 쉬워? 뭐 했니? 요, 호흡에서. 어디, 어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어. 맨 끝에, 맨 끝에. 홈리스. 아니, 쟤 또 뭐야. 아니, 뭐야? 어? 썼어? 근데 뭐? 아, 그냥 궁금한 거였어? 아, 그래, 잘 썼어. 아, 쟤 또 뭐야. 네. 할 뻔했잖아, 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나가야죠, 이거 할 거면 내 나가세요, 네. 다음. 35. 오. 이게 두 가지를 쓰는 건데. 네. 이게 되게 감시 되어야 된다는 게 앞에 이제 그 부모님, 어머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MI. 그래서 그 아까 그 MI 특징이랑 MI 어머님의 특징을 두 개를 딱 썼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답은 MI 특징 두 개만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친 그 저게 두 개가. 미친친 두 개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따로따로 따로 해보자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엠아가 이제 그 자꾸 나 이거에 대해서 답으로 말해봐. 똑바로 이렇게 느끼게 느낀 이유.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어. 딱. 그렇죠, 잘했어, 맞아 맞아. 어, 그건데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거랑 그 다음에. 또 없네 여기. 감사를 말 뒤에 감사. 그럼 뒤에 있으니까 그건 좀 애매하니까 일단 이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얘는 말해봐. 그리고 아까 저 입은 without even saying thank you 그 문장. 엄마를 불렀는데. 어 이거 맞지 맞는데 이거 맞는데. 근데 답은? 답이 그 어머님에 대한 게 없고 그 Emma에 대한 두 개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without saying thank you 요거 요거 네. 요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을 거야. 이것도 돼요 당연히 되지.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 이건 엠마 엄마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사용해도 돼? 돼? 어. 얘는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 어. 돼요 당연히 돼요. 다음 29번 39 아 그래 요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 막 열심히 얘기했던 terrifying 걔랑도 비슷한 거야. 이것도 다 이제 너희가 연습할 때 좋은 문제야. 자 얘는 조건 보시면 조건이 뭐죠? 형용사 그리고 나와 있는 거 쓰지 말고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두 개 써라. 그 다음에 사용된 거는 쓰지 마라. 이게 송현 스타일이죠? 아, 송현 스타일인데 자 이를 읽으면 인터뷰하는 사람 네 네. 너가 바다에 빠졌을 때. 네, 이건데 이름 뭐라고 썼어? 저는 felt 다음에 frustrated랑 겁먹은 말 되죠? 네. 어, 여기 안 나오지? 그다음. hopeless. 본문 안 나오죠? 당연히 됩니다. 어, 당연히 돼요. 정답. 또. 스케일드랑 스케일 당연히 되죠? afraid. 어. afraid. 뒤에 근데 뭐 와야 되나? Afraid. 너 felt 쓴 거지? 아니 felt. felt. 돼요? 뭐뭐에 대해 했을 때 오버로 쓰긴 하는데 뭐뭐에 대해서가 없으니까 돼요? 돼? 아닌가 안 쓰나? 아 돼. 어. 이거 뭐야 읽어. 어떻게 읽어 이거? 아씨. 내가 못 읽겠어 니. 호플레스냐? 아니 봐봐 필기체 봐봐. 아니 아래 써놨어요 여기. 호플레스 아니 여기 디스프레이트 데스퍼러시 데스퍼러시는 알겠는데 아니 빨간색은 답이고 그 어. 위에 쓴게 아 위에 쓴거야? 아 그런거야 스케일 아까 내가 말한거잖아. 스케일은 네가 말한거고 그 뒤에거 뒤에거 뭐야? 그니까 프라이트 아까 말한거 이런거 프라이트라고 했잖아 아까 이거야. 저는 프로스테이트 아 좌절한이었어? 아 잠깐만 좌절한이었구나. 잠 좌절한? 좌절했나 얘? 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좌절 안 하지 않았냐? 야 너 근데 이 문장 본문 없지 않니 이거? 예, 이거 있냐? 됐어요. 맞지? 어 있어? 아니. 없지 그치 이거 없는데? 야 이거 막 어디 매달린다 그 말이 없네? 이거 원래 있잖아 그치? 그 홀드온 그 있잖아 매달리다가 없는데?
뭐냐면, 근데 아무튼 어디 있잖아. 아무튼 뭐 잡으려고 그러잖아. 좌절하면 보통 안 잡잖아요. 나 갈게 엄마 이러지. 아니잖아요. 좌절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네네네. Frightened 하랑이 되고요. 건방건말 맞지. 호프레스도 안 돼요? 호프레스 하게 되죠. 왜 안 돼요? 아까 이거 호프레스라고 했지. 너 아니었니? 호프레스? 네. 아니, 너 아니었니? 뭐 있지? 아 있어? 있대요. 호프레스 하게 되죠. 돼요. 또? 또 없어? 호러블! 호러블 있잖아. 아까랑 똑같아. 스케어리랑. 야 호러블 무비라 그러지. 그럼 뭐야? 무섭죠. 무섭게 하는 영화야? 데스퍼리 절망적인? 아니 그호프리스는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말 맞네. 듣고 보니까 맞는데? 듣고 보니까 맞네. 된다고 치자. 된다고 치자. 프라이트 네 프러스트레이트 된다고 치자. 네 됩니다. 네. 반박할 수가 없어. 네. 네 맞습니다. 네. 뭐라고? 당황한? 영어로 뭐라고 썼어? 엠버레스드? 야 그거는 당황도 당하지만 창피하고 막 이런 거야. 당황한 좀 부끄럽고 그런 거야. 엠버레스는 굳이 말하자면 차라리 논란이 낫지 않냐? 서프라이즈드 같은 게 막 어머 이런 상황 아니잖아 지금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 네 조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막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누구더라? 이 남아프리카 예언이 아니었냐? 누구였어? 내가 설명만 하고 끝났잖아. 남아프리카 네. 누구였어? 아 접니다. 아, 너였니? 네. 아 맞다 너였다 맞아 프랑스 압박을 읽었지. 맞아 기억났어 네 야, 설명 다 했던 그냥 한다. 읽으시면 작은 영양 앨범은 앨범이 아니고 엠블럼. 무슨 로고 이런 거. 로고는 폐용됐다. 폐용하는 게 뭐야? 얘가 찾아왔는데 몸에 차다. 그쵸 그냥 착용한 거야? 그냥 착용됐다? 착용되졌다. 남아프리카 국제 운동 팀에 의해 내셔널인데 국제? 거의? 국가의 국가대표 할 때 그 국가야. 국가대표겠지 이거. 네네. 네. 그렇죠. 20세기 대부분 네네. 네네. 오케이. 그 착용되어지는 것은 시작했다. 뭐라고? 아 너 지금 가조를 한 거야? 예. 아니지. 뭐죠? 잇 엠블럼 엠블럼 뭐 엠블럼. 엠블럼은 계속했다? 계속 컨티뉴 투가 뭐야? 컨티뉴 투 계속 뭐뭐하다. 엠블럼은 계속 착용되어졌다. 의해서 그 남아프리카 럭비 국대에 의해 그렇지 국대 국대가 된다. 오늘날 잘 알려진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라고 알려진 럭비 팀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또 이제 콤마니까 여기 빙에 생각된 거겠지? 그냥 알려지면서 해도 되고 아 그냥 그리고 알려졌다 낫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봐봐 엔드가 온 다음에 자 접 왔고 주 같으니까 생각됐겠죠 뭐겠니? 국대 그지? 국대 그 다음 시 없단 얘기는 왜 없겠냐? 같아서 아니 좋아서 아 좋겠지 빙이니까 없겠지? 자 근데 이건 빙이라는 얘기 시제가 같다 여기 시제 뭐야? 현재죠? 그럼 여기도? 현재 이제 읽으면 그리고 그 국대는 보통 알려져 있다 스프링복스로 하면 되지 됐지? 분사구문인 거예요? 그 명칭은 시작됐다. 네.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에? 안 됐지 그러면. 이거 읽어야죠. 아,
남아프리카의 그렇지 의 처음 럭비 여행에서 그렇지 여행 원정 원정국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월드컵 다음 어디? 다음 월드컵 어디야? 그거 올림픽 아니야? 북중미 맞아요 다음 월드컵. 북중미 어딘데 우리?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세국가에서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걸려. 에? 그렇게 해서 돼? 네, 세국가에서요. 세국가 합쳐서 해? 네. 왜? 48강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32강이잖아요 원래. 어어. 조여, 근데 48강이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기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아마 세국가에서요. 어 근데 그래도 미국은 워낙 많으니까 안 되나? 미국 충분히 될 텐데. 몰라요 근데 세국가에서 한대. 오 신기하다 나한테 처음 알았네. 오. 하여간 그 내가 그 얘기 왜 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대가 올림픽 가려면 미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정 경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 남아프리카 팀의 첫 번째 럭비 원정 경기. 근데 그 독일 섬 독일? 어? 쟤 왜 이러냐 진짜 영국 영국? 어 1906년 브리티시 아일 근데 록 2가 뭐야 2? 로 뭐 로죠? 그래서 여기 로의 원정 경기야. 1906년에 여기 로의 원정 경기에서 시작했다고. 됐지? 팀의 주장 폴 로스는 만들었다 그 용어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그 영국의 언론이 그렇지. 그들에 대한 그 명칭을 개발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잘했죠, 잘했죠. 이것도 프리벤트. A from ING죠 이것도. 노이즈 동사 또? 위저. 에? 스탑. 킵. 자 똑같이 다. 그래서 어, 영국 언론이 from ing 근데 그들을 위한 대리목에서 된 요거 그 여기 스프링복스 스프링복스 럭, 럭비 팀. 그 다음에 원은 명칭입니다. 그쵸 명칭 designation 이거고요. 그래서 그 스프링복스를 위한 명칭을 영국 정보랜다 언론이 만드는 것 쓸 막기 위해서인 거죠. 얘들은 분명 이름을 구린 걸 붙인 거니까. 그 1906년 영향은 매우 많이 성공했다. 성공적이었대. 이기면서 거의 모든 그들의 시합을 포함하면서 고래들을. 아 고래. 그 뭐 이 정도면 수준 높은 거기는 해. 그 영국이 영어로 Great Britain이야. Great Britain. 이 건방진놈들 지디 Great라고 이름 붙여놓은 놈들인데 그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잖아. 영 그 대영 제국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큰 나라가 잉글랜드. 그 다음이 스코틀랜드. 그 다음이 웨일스가 있고 웨일스 말고 이제 북아일랜드가 있어요. 어? 북아일랜드라고 했으면 뭐도 있을까? 남아일랜드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이게 역사가 조금 있는데 그 아일랜드가 영국이 무슨 나라야? 영국이야. 얘 옆에 여기 아일랜드라고 섬나라 하나 있거든요? 영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졸라 괴롭혔거든요? 800년 넘게 괴롭혔어요. 양아치 새끼들인데. 근데 그때 이제 결국 독립했거든? 그래서 아일랜드 지금 잘 사는 대개 국가인데 요만큼을 영국이 여전히 먹었습니다. 그걸 북아일랜드라고 불러요. 아일랜드 땅인데 영국 놈들이 먹은 거예요. 그게 북아일랜드고 아일랜드 아일랜드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웨일즈는 그 영국 네 개로 나눠진 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웨일즈를 포함해서가 되는 거고요. 그 최고의 영국 국가 대표 그때 잠깐만. 어 그 당시에 영국의 최고 국가 대표인 웨일즈인 거고. 그 후에 남아프리카의 국가 대표들은 입었다. 그 엠블럼을 네. 1990년대까지 그치 그 얘기는 그에 안 입었다는 소리고 그 스프링복 엠블럼은 증명했다 다소 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뭐가 다소야?
하일리. 너 아까 앞에서는 하일리 다리를 뒀잖아. 매우. 어 매우예요. 왜 갑자기 다수야? 뭔가 매우 불화를 일으킨 것보다 어. 다소 불화를 일으키는 게 어. 뭔가 좀 깔끔하지 않나. 언제나 해석할 때 네 의견을 집어넣지마. 단어 있는 그대로 읽고 왜 네 의견을 바꾸는 건데. 그냥 매우요. 그냥 매우고요. 네, 매우고요. 네, 여기까지 또 문제인데 프로브가 이게 많이 헷갈린 포인트인데 이게 생긴 거 뭐 같아? 이거 능동의 수동이야. 능동이지? 근데 수동으로 얘는 이렇게 냅니다. 뭐뭐 로 또 뭐뭐라고 어 판명되다 입증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어 그 스프링복 엠블럼은 입증되었다. 매우 불화를 일으킨다고. 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불화를 일으킨다고 판명된 거고 divisive가 이게 불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런 단어 쓰이는 이유는 이거 동사가 뭐라고? divide라고 divide 이게 뜻이 뭐예요? 나누다요. 그럼 divisive 뜻이 뭘까? 나누는 별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눠져 있으면 당연히 싸우겠죠. 어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는 단어 생긴 거야. 때문에 국가대표 팀들이 얼굴 잘했네요.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팀이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 백인 소수 인구에 자 이게 인구하고 이상합니다. 조금 어색해요. 인구 말고 선수란 뜻은 없어요. 어 파퓰레이션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주민 거주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은 1980년대까지 이때까지 소수의 백인 주민들 그러니까 백인들 말하는 거야. 소수의 백인들에게만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불화를 매우 일으킨다고 판명이 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흑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이건 흑인놈, 이거 백인놈들의 전유물이네? 라고 욕먹었다는 얘기예요. 어... 백인 남아프리카에게 오케이, 인들에게 그 엠블럼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네.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과 국가적 운동 파워. 파워가 뭘까? 힘이니까 그래서 권력 정도인 건데 국가적인 스포츠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흑인은 그 스포츠가 제한돼 있고 백인은 막 대표하고 막 좋은 거 다 하지.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스포츠를 가지고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고 있죠. 그러한 거를 지금 국가적 스포츠의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흑인, 백인들은 이제 예를 들어 애들은 이런 거 상황 잘 모르는 애들은 막 서로 별것도 아닌 거 막 놀리고 그러잖아. 화장실 갔다 뭐라 그래? 똥쟁이 그러잖아. 초딩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백인이랑 흑인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인 애들은 자기 막 선수를 막 나오는 게 TV에 보여. 근데 흑인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백인 애 흑인 애들 뭐라 그랬어? 아유 국가대표 축구도 못 나오는 찌질이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국가가 스포츠에 쓰는 권력 같은 걸 상징을 여겨졌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래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답은? 어... 답 말하라니까. 어? 3번이죠. 뭐가 틀렸죠? 이게 맞는 거. 아 맞는 거니? 아 미안해. 그럼 자 1번 뭐가 틀렸니? 이게 매우 가끔이 아니라 계속이고요. 20세기를 19세기 그쵸. 그냥 아예 그냥 20세기에는 그냥 표용이 안 됐다가 맞겠죠. 표용이 안 됐다? 너희들 헷갈리다 있을까 말해주는 건데 20세기 대부분 표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첫 번째 표현 어디에 뭐라고? 몬스터부터 어? 맞네 맞네? 10시. 잠깐만 어? 잠깐만 맞네? 그럼 잠깐만 근데 몬스트니까 틀린 거긴 한데 아 가끔이 틀렸네 그럼 가끔이 틀렸구나? 미안해 네, 미안해. 다음 2번은 2번은 루피였죠? 맞지 않아? 아니 더 이상 루피 팀은 계속 평하고 있어. 저기 continues to be 저 문장이 싸웠어. 저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어 그렇네. 오늘날 있네.
그럼 잠깐만 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국가 대표팀도 원래 스프링복을 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 건가? 대표팀은 지금 저 헤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여기에 there after가 온 이유가 그렇네. 여기에 여기다가 therefore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왜냐면 이게 그 흐름이 봐봐.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스프링복스 지금 얘들이 졸라 잘해 가지고 지금 계속 차용됐다 얘기 나오고 폐용됐다가 나오는데 그리고 근데 그 후에 갑자기 이때까지만 썼다고 되었잖아. 그럼 이거 그림 흐름이 지금 여기랑 여기랑 반대요. 그치. 여긴 차라리 뭐, 한편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 말이 맞거든. 여기 대월표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돼. 그림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네. 야,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쉽네. 자, 역시. 괜히 100점. 역시. 공부 좀 더. 네네네. 여기 그대로 있네, 진짜. 있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계속 폐용이 된다. 오늘날까지 딱 있잖아. 써 있죠. 그러면은, 폐용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죠? 오늘까지가 있으니까 푸시나 제대로 푸네. 일단 4번은 4번은 이건 바로 보이고 이건 바로 보이고 디사이스 보고 이거 디바이스 보고 5번은 흑인이 아닙니다. 아 이거 100이 이건 쉽네. 그렇네. 2번이 헷갈리네. 대단하네. 잘 푸네. 1번은 더 사우스 아프리칸 네이셔널 럭비 팀입니다.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2번이 네. 그 제가 이슬 엠블럼으로 안 받은 이유가 가주한 줄 알고 B를 고른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그나마 10번? 왜? 명칭이지 엠블럼이 아닌데 맞아요. 이거 좀 어려워요. 나머지 싹 다 엠블럼이거든? 근데 얘만 명칭이에요. 명칭이랑 엠블럼 자체는 다른 거 알지? 명칭은 이름이고 이건 엠블럼 그 기호 자체고. 몇 쪽이니? 52쪽이요. 한 번에 안 했던 게 영 했니? 했지? 했어. 원 했지? 했어. 옹빈 안 하지 않냐? 안 했지. 옹빈 안 했고 그러면 너 하나 해라. 뭐 할래? 그래? 알았어 그거 해. 그리고 근데 야 내가 아까 누가 호중이 물어봐가지고 말했는데 내가 두 개 하라 그랬니? 세 개 하라 그랬니? 지문을. 그러니까 너희 두 개 해서 세 개. 2번까지 왔어? 1번까지 왔어? 그렇죠. 예습을. 소개는 7과라고 만. 그럼 다 했어? 저는 아, 다 했어? 그럼 훌륭한 거고. 다 했어, 됐어. 이러면 돼, 이러면. 이러면 돼. 그러면은 야, 너 수술 언제쯤 하지 않을래? 너 언제 할래? 아, 술래? 아, 오늘은 아니고. 쉬운 거 쓸 때 하는 게 좋을 텐데. 옹빈. 옹빈이 그냥. 이게 랩 뭐니 이거? 뭐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 아버지랑 증선주가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그냥 그 사진 묘사요. 읽으면 나의 책상 위에 사진이 있다. 나의 아버지. 오케이 잘했어. 영일 모르겠다? 일단 이거 먼저 작업 앞에부터. 야 우리 성현이니까 알아야 돼. 이 문장의 동사 주어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성현은 했잖아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거 무슨 도치 보어 도치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왜? 지금 야 얘는 주어가 안 돼. 왜? 플러스 명사니까 주어가 안 돼. 이게지. 아 그럼 주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라. 동사 뒤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치? 그래서 명사 보니까 얘가 명사네. 아 그럼 주어겠네. 아 그럼 얘가 보어군. 해서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잘 읽었죠. 그래서 사진이 있다로 읽으면 되죠. 잘 읽었고. 그럼 여기는 그냥 일단 얘는 동격이고요. 몇 살인 아빠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인은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모모 상태인 아빠를 꾸며주는 애고요. 그리고 여기서 답이 뭐야? 댄싱. 여기 댄싱이야. 왜? 보소 들어갔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내가 뭘 해야 돼?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줘야 돼. 그래서 지금 얘도 꾸며줘야 때문에 댄스는 동사니까 얘 동사를 읽어야 되잖아? 꾸며줘야 되니까 얘도 댄싱이 오는 거야. 지금 요고 그리고 요고 그리고 요고가 각자 얘 파더를 꾸며주는 묘사인 거야. 이런 아빠 이런 아빠 이런 아빠 읽으면 돼. 아 요걸 몰라? 아, 요거 찾은 분? 뭐뭐쯤 뭐뭐쯤 Around 의미야. 나이에 그의 창백한 한 가장한 부분 그리고 그의 증권주 인 랜덤과 춤추고 있는 아빠의 사진이 책상에 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춤추고 있다. 춤추고 있다. 정말로 춤추고 있다. 네. 그의 얼굴에 넓은 웃음. 그린이 그 웃음 중에서 이 다 보이는 웃음 있지. 크게 웃는 거. 그게 그린이야. 이빨 다 보이는 웃음. 그러한 웃음을 여기 한자로 읽으면 돼요. 여기 앞에 위디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의 얼굴에 큰 미소를 띄운 채로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 작은 아이는 당연히 브랜든 말하는 거고. 야 이거 지난 시간 했는데. 지난 시간 했어. 매달리다. 그렇지 몸에 매달리다. 그때 그때 외워. 그래야 늘지 실력이 다시. 그 아이의 손에 매달리면서 라는 소리인 건데 그 얘기는 지금 이거 댄스 상황 상하상을 어떤 상황이야? 너 쓰려고 그냥. 어떤 적을 쓰? 봐봐 여기 지금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애는 어떠고 있어요? 애는 사실상 신났는데 할아버지가 여기 나오죠. 발 어떻게 한대? 난 안 되는데? 발차기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발차기 이렇게 하고 있대요. 개쩔 할아버지 72살 먹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간 발차기를 할아버지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매달렸다는 표현이 뭐냐고 이게 왜 매달렸다 썼을까? 72살 할아버지가 솔직히 나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기록이 어떨까? 그죠 노세 당연히 잘 춤추기 힘들다고 그치? 그러니까 매달렸다는 표현이 뭐야? 얘에 의지하고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뭘 붙잡곤 하기가 편하잖아 비교적. 그래서 애를 거의 붙들고 얘를 뭐랄까 기둥 같은 걸 써먹으면서 춤추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달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 다음 브랜드는? 브랜드는 내 여자 조카의 딸이다. 네 아마도 6살 혹은 7살 나이에 쌀인이겠지 얘도.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찍혔을 때 이 나이였다고. 그는 하고 있다.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그 이걸 모르는구나. 두더 베아스트가 뭐야? 최선을 다하다요. 그 어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 생각해봐. 어린 아이를 위해 그 어린 아이는 누구야? 브랜드. 어? 그치 브랜드지. 야,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야?
쇼 누가 여기서 히?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야? 아. 근데 봐봐. 봐 뒤에 봐봐. 읽어봐. 읽어봐. 그 반지. 그는 그저 거기 서 있대. 이 그는 누구야? 야 이건 브랜든이지. 이건 브랜든인데 이건 할아버지야? 말이 안 되지. 둘이 같은 사람이야. 그지? 그럼 얘가 누구란 소리야? 브랜든이란 소리야. 근데 브랜든이 브랜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안 되는 건 아닌데 할아버지 개무시하고 지각시하고 하겠다는 얘긴데 이상하죠. 문맥상. 그럼 이건 높은 확률로 이거는 뭐야? 여기 이 릴 가인 브랜든이죠. 어, 야 브랜든이고 브랜든인데 위에서 말이 어때? 안 되죠. 그래서 위에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아 위에서가 아니면 에게. 다시 해봐. 그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아니 a little guy를 거이지. 아 어린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는 어린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겠어? 이제 이해될 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치? 할아버지랑 그치? 근데 그나마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야. 고임이야. 그러나 그러나 되게 그렇죠. 주로 주로 그는 그냥 그곳에 앉아있다. 앉아있다고? 아 서있다. 어 나의 아버지를 보고 오케이 적어도 이것은 그 아이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그 아이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답은? 왜요? 완전하니까. 나의 아버지는 왼발이다. 응. 한나의 발은 공중 높이 있다. 얘도 아까 한 것처럼 한 채로 읽으면 돼요. 한 발은 공중에 있는 채로. 음악에 그치 음악에 그럼 말이 이상하지? 이 표현을 아셔야 돼요. 트럼 뮤직 음악에 맞춰 음악에 맞췄어요. 음악에 맞췄어요. 음악에 맞췄어요. 그가 음악에 맞춰서 가를 차는 동안 차면서 차면서 음악에 맞춰서 딴 따단 딴 따단 저기 딴 얘기야. 그 얘기야. 옷에 있지 않아도 위다가 이제 뭐야? 하지 않고 하지 않고지. 그럼 이제 직역을 하면 그곳에 있지 않고 인 건데 여기가 봐봐. 야 굳이 having been을 썼어. 왜? 분사구문인데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아니고 위다가 있으니까 그치 그치. 우리 계속 그냥 패턴이 조동사 과거는 조동사 해오PP 투부정사 과거는 투부정사 해오PP 분사구문 과거는 해오PP 그지? 그럼 자 여기 너 똑같아. 얘가 뭐인 거야? 요거보다 과거란 소리. 요거보다 그 얘기야. 자 나는 지금 아는데 거기에 있는 건 과거야 지금이야? 과거잖아 그치? 거기 있고 없고는 과거 일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과거를 표현하려고 굳이 지금 해오PP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았 고인 건데 지각하면은 그곳에 있지 않았건데 그냥 이제 의역해주면은 있지 않았지만이 맞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나는 안다인 거예요. 나는 안다.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어떠한 노래가 그가 어떠한 노래 노래 춤추고 있는지. 사실 얘가 또 이제 안 되는 건데 일단 이거 뭐 같아? 어 그래 그건 잘했어. 그냥 무의 말해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어. 그치? 자 일단 그 다음 왓송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잘했어. 그것도 잘했어. 이거 어떤 읽으면 되거든? 어떤? 그럼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네가 이제 이거 하나 모르는 건데 일단 읽을 수 있는 거 읽어봐. 그가 어떤 노래 그치? 는지 인 건데 내가 아까 알려줬어. 이 두 노래에 맞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노래에 맞춰. 어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투, 몸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거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그래서 요거의 목적어는 이 의문사 절인 겁니다. 되죠? 이것은 어, 한시의 점프래. 에 의한, 이 사람이 쓴 노래란 소리야. 모두가 사진에 모두가 네 웃거나 아니면 미소 짓거나 웃고 있다. 네. 여기 그 헤일 글로 하자. 오케이 다음. 그린, 오케이. 그다음 스탠딩, 오케이. A, B 했지. 그다음 2번. 넣어서 읽으면. 패러그래프? 안 찾냐? 에? 아니 이거. 이거. 어, 지문 본문 안 찾냐? 패러그래프 지문 본문 본문으로부터 오케이 쾌활한 분위기를 오케이 이 사진은 어 사진에서 나의 아버지 뭐라고? 와이드 드림? 오케이 오케이 그의 얼굴에 그의 얼굴에 넓은 큰 큰 미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되겠죠? 해야지 가지다 춤추는 누나 그의 증상 좋아 그리고 모두가 또한 웃거나 뭐냐 웃거나 웃고 있다 아 smiling or laughing? 나도 아 유민이 잠깐만 잘했어 다인이 뭐한 사람이야? 선생 기본적으로 선생님 아마 교감 이런 거쯤 될 것 같은데 부장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 뭐 했냐고 거절 프로젝트 가면서 봐 다시 뭐라고 거 아니 내 말이니까 얘가 그래서 뭐 했냐고 뭘 했냐고 그럼 얘가 뭘 했냐고 질문 내서 그치 정확히 말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도 맞지만 이 말서라는 애가 얘한테 얘한테 여기 뭐 나와요? 얘가 얘한테 이거 갖고 있잖아요 어떤 거 좋다고 그걸 말하고 싶어 했는데 얘는 그거를 듣지도 않고 뭐해요?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얘가 매우 화가 나요 그거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안 들을 수도 있지 그치 사실? 윗사람 알았으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의 문제는 뭐야? 얘가 잘못한 게 뭐야? 섣불리 묵살해버린 거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일단 드론은 그쵸? 드론은 보고? 어 이제 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받아들이지 사람 최대한 들어줬으니까 근데 안 들어버리면 그쵸? 기분 나쁘죠? 무시당했으니까 무시당한 거 기분 나빠하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요 내용이 뭐일 수도 있다 되게 좋을 수도 있다 그 얘기 나오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읽으시면
네. 이게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make mistake가 make 플러스 명사는 동사. 그러니까 실수하다 하면 되겠죠? 선아. 여기 아마 안 될 텐데. 요거. 이거 뜻이 뭐죠? 근데 그럼 말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말이 이상해져. 설득을 왜 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persuade는 그냥 사역처럼 읽으시면 돼. 사역처럼. 그지? 자, 사역을 읽어 봐. 즉시 그녀의 동료 선생님 마사가 그녀에게 붕괴할 붕괴 사역이라니까. 하게 할 하게 하는을 읽으면 돼요. 사역을 읽으면 돼요. 붕괴 여기서 하게 하는 실수를 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근데 persuade 2 쓰니까 2 맞아요. 다. 무엇이었을까? 다이의 실수는? 네. 다이에는 마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네. 혹신자는 그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오케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에게 을르리고 설명하리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기 전에. 오케이. 네. 그 신문 기사를 보는 것에. 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늦지 않았다. 마사. 하지 않니? 그래, 그래 말이 되지. 얘가 봐봐, ask 나왔고 뒤에 2가 있어. 몇 형식이란 소리야? 5형식이죠. 5형식일 땐 ask는 묻다가 없어요. 5형식 ask는 무조건 요청하다. 그럼 다시. 그녀는. 네. 마사가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 안 했다. 프로그램 그건 안 되네. 물론 그래도 말은 되지. 말은 되는데 지금 얘가 어드버케이링이고 뭐 같니? 이거 뭐예요? 동명사죠. 왜? 초지사지, 동명사지. 근데 동명사인데 얘가 아무튼 ing 붙기 전에 뭐였어? 동사였지. 동사 뒤 명사가 있네. 목적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 을로 읽어야지. 새로운 프로그램 을 지지하는 이유, 한번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이유 그러면 되겠죠. 그걸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뒤에 프로그램을. 네. 응? 어떠한 고려도 주지 않고. 그래서 give consideration이 그냥 consider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읽으시면 되고. 다이에는 마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네. 그녀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따는 네. 그녀 혹은 값진 그녀의 의견을. 아, 오케이. 여기가 안 되는구만. 일단 이거 혹시 A, B, C 중에 뭐 고쳤니? 유민아. B 왜? 그래서 무슨 대시야? 왜? 아, 왜 무조건 대시야? 접속사야. 나 뭐야? 왜? 니가 간다라며. 집으로 간다라고. 뭐야. 건대 접사. 접사 왜? 그래, 뒤가 완전하고 근데 무조건 접사야? 그럼 뭐냐고. 공개가 뭐야? 왜? 기다려. 왜? 몰라. 영원아 뭐야? 아, 몰라. 시가 뭐야? 오! 아, 나 멀리 있는데,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아, 멀리 있는데. 아,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왜 동격이야? 그래. 근데, 명사가 무슨 명사여야 돼? 추상명사인데, 요거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 야, 웅빈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메시지 말 때한테. 되잖아. 동격이 되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동격이지. 동격입니다. 관계대명사 누구야, 네. 완전하면 동격입니다. 네, 동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문제인데, 여기면 너 방금 동격 말해봐. 너. 아, 동격이다. 미안해. 변경.
뭐라고? 미스텍이랑 일주일 병렬이야? 이렇게 병렬이야? 맞아? 자신감이 없어. 그치? 생각 안 해봤으니까 고민 안 하잖아 니가. 언더라이가 뭐야? 뭐라고? 허리랑. 쟤는 대체 뭘까? 쟤는 진짜 놀리는 맛이신데. 피아노가 뭐야? 쟤 또 뭐야? 쟤 또 왜 저래? 뭐니? 스펙트럼 밸류. 왜요? 저 디젠트 아래 저기 목적어가 두 개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질문 의도를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전 그냥 동사명렬로. 그래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 리스펙트랑 밸류요. 요거야.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얘는 밸류 뜻을 같이 받기 보라고 맞지? 얘 동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못 푸는 거야. 근데 이게 밸류 뜻이 뭐가 있어요? 귀중하게 여기. 가치 있게 여기다 또 소중히 하다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야. 밸류가 이거 모르는 거 문제는 안 돼. 그럴 수 있지. 단어 하나하나 익혀가면 돼. 근데 유민이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병렬이 안 잡힌다고 고민을 네가 했어야 돼. 네가 고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보면은 지금 병렬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돼? 얘 먼저? 안 먼저? 뒤 먼저야? 뒤 먼저지. 근데 넌 어떻게 뒤에서 이걸 왜 잡니 뭐냐 대체. 바로 뒤에 있는 거 잡으라고. 그럼 바로 뒤에서 잡는 게 얘인데 그치? 얘면 앞에서 뭐 찾아야 돼? 명사 찾아야죠. 아니, 내 말은 네가 밸류 가치밖에 모르면 그치? 근데 명사 봐. 없잖아 말이. 왜냐면 얘 잡으면 말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명사 말고 딴 네. 그래서 얘 가치 있게 여기다 놓은 다시 읽어봐 이번에. 그냥 막 근처하지 않았다고. 다시 그녀가. 안았다. 이것도 잘해주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안 돼. 아이씨. 또 어쩔 거야 저 지금 거. 야 오늘 이거 읽는 거 불러. 본격. S가 O를 O. 이거 봐, 쟤는 기본적으로 성실하네. 저 엉뚱해서 그렇지, 성실하네. 여기 있었어? 이렇게 읽어보자. 읽어봐. 메시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로 같이 읽어봐 또. 알겠지? 깔끔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를 마사에게 보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그녀가 미래에 그녀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맞다. 왜 그렇게 읽었어? 그 디스코에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게 있어? A가 원하는 것을 맞다. 그런 게 있어? 야 아씨. 킵 스탑 프리벤트 했지. 그다음 뭐야? A from ING. 그 뜻이 뭐야?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지. 근데 내가 알려준 그 세 개만 알려줬지. 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방금 걔 디스크로즈 있었죠. 디스크로즈 원래 뜻이 뭐예요? 낙담시키다. 그죠? 낙담시키는 거는 네가 뭘 하는 걸 돕는 걸 막는 거야. 막는 거지. 인커리지가 장려하는 거고. 그지? 얘 뭐 막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네가 keep, stop, 그 다음에 prevent 외에도 뭔가 이런 애들 뭔가 보일 거야. 아무튼 나쁜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뒤 형태가 요렇게 보여. 그럼 그냥 뭐야? 그냥 이거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네가 이건 이제 네가 익숙해야 된단 말이야. 익숙할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걸 네가 아는데 뭔가 여기 보여. 네가 모르는 단어야. 그럼 그냥 어떻게 읽으라고? 그냥 막다로 읽어. 그냥 똑같이 A가 아닌 것을 막다로 그냥 읽으면 돼. 단어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항상 이렇게 쓰이거든 이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그거인 거야. 그래서 그녀가 공유하는 것을 막는다가 되는 거야. 미래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막았다. 근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쭉 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 그 과학부서, 그리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 거고. 그래서 대신 뭘 꾸며주죠?
아이디어를 띄워주는 겁니다. 피처가 아니고. 다음. 진짜로? 얘 또 얘 진짜 병렬 못 잡네. 빨라빨라 잡아줘 너 뭐야. 그쵸? 동사예요 이것도. 얘 병렬을 못 잡네. 너 습관 안 잡아야 된다. 유민아 그거. 자 다시 읽어봐. 그렇게 한 거야. 발전을. 과학부서에서의 발전을 제안했다가 되는 거야. 정을 이렇게 잡는 거고. 일단 이제 과학 발전이 안 되는 건 이해되지. 근데 왜 권위가 약화된 게? 여론이 안 좋아. 응? 여론이 안 좋아. 자,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니들 얘기를 뭐라고 말할 때마다 조용해. 넌 아니야. 내가 이러면 니들 나를. 기습하게. 얘는 그러래군. 시연이 안 그럴 거지. 쟤는 안 그래. 저는 안 그래. 아무튼 니들 날 싫어하겠죠. 야, 니들 날 싫어하면 내 말을 들을까? 안 듣겠죠. 근데 권위라는 게 뭔데? 명령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뭐 명령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 주느냐가 권위야.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받아들여 주느냐가.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권위가 없는 거죠. 또 왜 덮어? 아직 이거 안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 뭐예요? 네? 뭐라고? 다시. 아, 너 한국말 쓴 거야? 한국말을 썼군. 여기 한국말 영어가 없기는 해. 없기는 한데. 근데 보통 이렇게 써있으면은 이거 영어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말 쓰는 또 있냐 혹시? 저요. 너 누냐? 영어로 쓰라는 소리예요. 한 번. Dismissing. Views? 어디 갔어?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아닙니다. 뭐 했어? 모르겠었어. 우리 뭐 했어? 뭐야? 뭐 했어? 디스미싱. 오케이 알았어. 다음 시간까지 해봐. 아니에요. 찾아봐. 다시 찾아봐. 아니에요.